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탱이 김승훈이에요. 자, 원래는 제가 이 컨텐츠를 6월 24일 밤 6시 15일 새벽에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생각보다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날은 방송을 켰어요. 전투복 입고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했는데, 네, 다시 보기는 지웠어요. 다시 보기는 지웠고, 사실은 제가 원래,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 6월 24일 밤 6월 25일 새벽에는 제가 항상 새벽 4시까지 전투복을 입고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컨텐츠였던 만큼 그때 원래 하려고 했던 네, 의상 그대로 전투복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은 조금 약간 좀 다른 이슈들에 약간 감춰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이 그 대남 확성기 설치를 좀 약간 보류를 했어요. 이 보류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위기 상황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안으로 들어갔는데, 일단은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된 것에 좀 영향이 있는 외국의 외교관이 한명 있어요. 자,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이번에 회고록으로 좀 논란이 된존 볼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혀를 좀 한번 굴려보도록 할게요. 이존 볼튼의 이력 이야기, 그리고 남북 관계 관련 이야기, 좀 연관돼서 한번 오늘 제가 컨텐츠를 준비를 해 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컨텐츠를 제가 2020년 6월 23일에 초안을 제작을 했거든요. 6월 23일에 원래 제작한 초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초안을 6월 23일에 만들었고, 6월 24일에 완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제가 워낙에 컨디션이 안 좋았었거든. 아, 근데 이거 지금 크로마키를 하니까, 약간 지금 제가 전투복 색깔하고 원래 이 색깔이거든요. 전투복이. 근데 이 크로마키가 녹색 천에 반응을 하니까 약간 지금 네, 전투복 색깔이 좀 이렇게 바뀌는 건좀 이해를 바랄게요. 해서 오늘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이거를 해봤어요. 자, 유의사항. 2020년 시점의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언행이 주목되고 있는 존 볼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 생각이고, 방송의 진행 시간대가 6월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진행된 점 감안해서, 원래는 그래서 6월 25일 새벽 4시까지 전투복 입고 방송을 하긴 했어요. 근데 다시 보긴 안 남았을 거예요. 어차피 그 EPL 중계도 좀 껴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원래 이날 하려고 PPT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날은 그냥 컨텐츠를 그냥 좀 미루기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이지만, 네. 어쨌든 노란 딱지 방지권이 있어요. 시사적으로 민감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필터 체크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면 노란 딱지를 안 받는다. 약간 유튜브에서 요즘 노란 딱지 방지권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 만큼 컨텐츠는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존 볼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몰라, 제가 욕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는데, 비속어는 최대한 안 써보도록 해볼게요. 뭔가 좀 영혼 없는 비속어는 안 써보도록 해보겠다는. 네. 그리고 뭐 이제 영상을 남길 거지만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댓글은 차단하도록 하겠어요. 네. 좀 컨텐츠가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그 레이맨 리뎀션이라는 그 새로운 게임을 한번 좀 체험해본다고 요즘 그 정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주행 영상 중에 영상 하나에다가 케빈님이 좋아요를 누르셨더라고요. 업을 누르셔가지고
케빈님이 어분으셔가지고 무슨 케빈님이 보시면 저 게임 BJ를 전향한 줄 알겠어. 저 그건 아니거든요. 네. 자, 어쨌든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존 로버트 볼튼이 풀네임이고요. 194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중국의 임시정부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정부 수립을 선포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딱 대한민국 3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1월 20일 이제 미국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김현수 선수하고 윤석민 전 선수가 이제 이 팀에서 뛴 적이 있었죠.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가 여기에 이제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대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미국 독립선언을 했던 13주 연방 수도가 원래 필라델피아였어요. 근데 이제 한때 영국군이 여기 필라델피아를 점령을 했을 때 정부가 임시로 이 볼티모어로 피했던 적이 있어요. 필라델피아보다는 조금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볼티모어는 어떻게 보면 좀 미국 독립 역사를 함께 했던 네, 도시 중에 하나죠. 어쨌든 1966년 맥나더스쿨을 졸업을 했고요. 발음 이거 맞나 모르겠다. 그리고 1970년 이제 예일 컬리지가 아니고 예일 유니버시티예요. 예일 대학교. 여러분들 흔히 그 아이비리그라고 들어왔죠.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예요. 예일 대학교가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고, 사실 그 서울에 그 어쨌든 이 아이비리그 약간 뭐 이런 거 네이밍을 따와가지고 학원 이름을 붙인 학원이 하나 있는데, 네, 저도 자주 보는 학원이에요. 우리 동네, 제가 사는 동네 근처예요. 어쨌든 그래서 예일 대학교 네 인문학 학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학사는 인문학으로 땄는데 로스쿨을 갔어요.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땄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로스쿨에서 보통 뭐 검사나 변호사가 되잖아요. 검사 출신도 변호사가 될수 있어요. 검사 이력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줘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 로스쿨 출신의 이 법조인들은 법학 박사까지 따죠, 보통. 그리고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의 정치 성향 신보수주의자예요. 그리고 그 네오콘이라고 들었는지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네오콘이라고 미국 공화당에서도 정말 강경 오브 강경주의자들이 있어요. 네오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미국이 개신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독립 선언,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으로 이주했던 그 메이플라워 타고 이주했던 사람들은 네, 보통은 청교도가 많았어요. 이때는 청교도가 많았는데, 근데 미국은 정말 개신교의 별의별 종교들이 다 모여있는 나라예요. 그 개신교의 이름 좀 들어본 종파들 꽤 있는 나라고, 유대인들도 많고, 미국이 유대인 많죠? 그렇고 가톨릭이 있긴 있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존 F. 케네디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신교예요. 그리고 이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조상들이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존 F. 케네디 가문은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가톨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고,
그 다음에 이 볼턴 이 사람은 그래서 저기 루터 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제 2005년에서 2006년까지 유엔의 주재비 하는 미국 대사. 그러니까 보통 그 대사들을 다른 나라에 주재를 시키잖아요. 주재를 시키는데 이 유엔에도 주재를 시켜요. 물론 이제 거주지는 미국이겠죠. 그러면 유엔에 주재를 시켜가지고 이제 유엔도 어떻게 보면 그 대사를 파견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국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EU도 국가로 인정을 하죠, 거의. 그리고 이제 2018년에서 2019년 9월 10일까지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었죠. 맡았었지. 그래서 이제 미국 공화당이 그 흔히 선골이라 부르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공화당이 약간 그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는데, 근데 의외로 그 뭐냐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던 애브라함 링컨이 공화당이었죠. 그건 또 의외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때 미국이 아예 남북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공화당도 약간 그런 쪽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고 어쨌든 이존 F. 케네디는 민주당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권주자였다가 대선에 나가지 못하고 암살당했던 이제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민주당이었죠. 자, 어쨌든 신보수주의자 초강경파 네오콘이었고 이 미국 공화당에서 흔히 선골라인이라 불리는 이 출신의 라인을 탔던 대통령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부시가 두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빠 부시가 있고 아들 부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부시 행정부 때이 볼턴이 유엔 대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네, 요 라인이 타요. 자, 근데 이제 볼턴은 그 소방관 아빠하고 가정주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고 근데 본인은 백인이야. 근데 이 볼티모어의 이 다운타운이라는 곳이 흑인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업타운 다운타운 들어본 적 있죠? 그 업타운 다운타운이 그 아니야. 여러분들 그 웨스트라이프 노래 그 업타운 걸뭐뭐뭐 어쨌든 뭐뭐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야구에서 아직 이 노래를 쓰는 응원가로 쓴 사람 없는데. 네. 뭐 어쨌든 거의 뭐 응원가 수준의 박자가 돼 버렸는데. 어쨌든 그 업타운이라 하면 그 약간 시내 번화가하고는 좀 떨어진 약간 좀 어느 정도 잘 사는 부류의 이 약간 그 동네라고 할수 있고 다운타운이라고 하면 약간 겉그 다운타운이 보통 좀 서민들의 동네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볼턴 이 사람은 초등학생 때는 별로 공부에 흥미가 없었나 봐. 중학교 이후에 공부하는 양을 늘렸고 존 F. 케네디가 원래 그 공부에 그렇게 흥미를 많이 안 붙이다가 그 중학교 졸업시험 때 공부 깔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버드 로스쿨에 하버드 로스쿨에 이제 저 학교를 옮겼어요. 이 하버드 로스쿨로 옮겼는데 그 원래 법학 배우는 게 별로 재미없었나 봐요. 이제 그냥 형하고 같은 대학을 다녔을 뿐이었는데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네이
존 F. 케네디는 이제 그 사람이었지. 그 이제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이제 존 F. 케네디의 아빠가 그 영국 주재 미국 대사를 활동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그 런던으로 건너갔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존 F. 케네디가 그 가족들을 만나러 영국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대사로 있으니까 아빠가 그 존 F. 케네디한테 좀 뭔가 유럽 투어 하면서 좀 사람들의 좀 그 어떤 분위기 약간 이런 거를 좀 그 파악을 해보라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존 F. 케네디가 독일에 갔을 때 맞아 죽을 뻔했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걸로 관련해서 아빠한테 보고를 했고, 그때 이제 보고할 때 예상대로 전쟁이 일어났어. 그때 이제 존 F. 케네디가 그 졸업 논문을 썼는데, 영국은 왜 잠자고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결국 책이 나왔어요. 결국 책으로 나왔고, 어쨌든 그때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어쨌든 졸업은 했어. 대학 졸업은 하고 해군 중위로 복무를 했다가 그 다음엔 이제 해군 중위로 복무를 했다가 이제 어뢰장에서 싸움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전쟁 기간에 그 존 F. 케네디의 형이 전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서는 존 F. 케네디한테 형의 뒤를 이어서 좀 정치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어. 좀 신문기자 활동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존 F. 케네디의 집안이 원래 좀 잘 살았거든. 그 뭐냐 사업도 막 잘 되고 막 그러고 이제 번창을 해가지고 이제 존 F. 케네디가 정치의 길로 뛰어든 거야. 정치의 길로 뛰어들어서 하원의원에 바로 당선이 돼요. 보궐선거에서 그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국회에 입성을 해서 활동을 하죠. 그때 국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썼던, 근데 활동을 잠깐 쉬는 시기가 있었어. 이제 부상 악화로 수술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책을 썼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들.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고 어쨌든 그냥 처음부터 공부에 흥미 있는 사람이 항상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얘기가 좀 그쪽으로 흘러가긴 했는데, 볼턴도 이 중학교 때부터 그래도 공부 좀 재미 좀 붙였다. 그래서 결국은 예일대학교 학사과정을 최우수급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근데 이때 대학생 때부터 정치 성향이 되게 뚜렷했대요. 당시 본인이 대학생일 때 대권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메리 골드워터 이 사람을 지지를 했는데, 이 골드워터가 이 소련과의 핵전쟁을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 골드워터를 분석한 책을 많이 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의사들 죄다 그냥 싹 다 고소해버린 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지. 별로 자기한테 맘에 드는 결과가 아니었나 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는 이 골드워터 룰이라고 해가지고 선거에 나선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분석을 하지 않는다 라고 자체적으로 그 규정을 만들어 버려요. 괜히 소송당하기 싫어서. 참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불문율이기만 하다가, 근데 이제 어떤 의사들 중에 에이 불문율인데 해보고는 싶어 해서 정신분석 했다가 고소미 먹어. 그래가지고 결국 저런 룰을 정립을 하게 된 거지. 자, 근데 이제 볼턴이 그
성장하는 시기에 이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지지를 했는데, 본인이 베트남에 파병을 가진 않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사실 볼턴은, 이제 당신은 미국이 전시의 징병을 추첨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번호부터 징병이 되는 거였어. 그 일정 몇몇 집단끼리 조를 짜놓은 다음에 그 모둠을 짜요. 그 모둠에서 몇 번까지 간다 하면 가는 거야. 근데 이때 이 버튼이 대기번호를 185번을 뽑은 거예요. 근데 185번을 뽑아놓고 기다리는 동안 이 메릴랜드주 방위군에 입대를 해버려. 그러면 이제 이미 입대를 해버렸으니까 그 월남 파병의 그 징병 대기번호는 이제 4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방위군에 입대해버리는 바람에 이 볼턴이 속했던 이 모둠에서는 184번 뽑고 185번 뽑았더니 185번 존 볼턴? 이 사람 방위군 입대 했다는데 얘 넘겨. 그 다음 186번 그렇게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94번까지 뽑힐 수또 있었는데 볼턴이 이주 방위군에 입대해버리는 바람에 195번이 뽑혀서 가게 됐대. 부상한 거지. 어쨌든 볼턴은 월남에 안 가고 주 방위군 장교 4년 복무하고 US 아미 일버스에서 2년을 복무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 방위군은 미국 연방군이 아니거든. 연방군이 파병을 많이 가는데 주 방위군은 말 그대로 그주 안에서만 군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해외 파병을 안 가요. 진짜 완전 비상사태가 아니고서는 해외 파병을 안 가요. 그래서 그참 의도적으로 이 베트남에 파병돼서 가는 거를 회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뭐 군복무 자체를 기피한 건 아니지요. 뭐 군대 입대했으니까, 장교로 복무했으니까. 참 복무지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종하는, 뭐 주작은 아니지만 뭔가 주작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주작 같은 주작이 아닌 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나중에요,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 졸업 25주년 기념 문집을 낼때 이렇게 의견을 썼대요. 나는 동남아시아의 논밭에서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베트남 전쟁은 이미 패배한 전쟁이라 생각했다. 이미 질 거를 알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자기가 가기 싫었대. 그럼 안 가면, 그래서 안간 거지. 근데 당시 미국이 어쨌든 전시에 파병을 결정을 했고, 전시에 파병을 결정을 했고, 뭐 군대를 보내기로 했으니까 징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한에서는 징병이었지. 어쨌든 참 대학생 때부터 좀 사회생활하는 그 머리가 좀 약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로스쿨 마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요. 그 다음에 이제 컨빙턴 앤 멀링 로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워싱턴 사무소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레이건 정부 때 법무부 차관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아빠 부시 시대 때는 국무부에 가서 국제기구 국장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는 동안 아마 이제 이 사이에 빌 클린턴 정부가 있었죠. 클린턴 시대 때 러너랑 리드랑 이 법조인들하고 같이 이제 맥마너스 러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요. 자기가 이제 설립 권한이 좀 있었나 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부시 시대 때는
국무부에서 군축 및 국제 안보 담당관을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부시 시대 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활동을 했는데 이 언행이 좀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미국만이 유일의 권력이며 다른 모든 나라는 미국에 복종해야 한다. 네, 이런 말로 논란을 일으키고 말았어.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엔 주재 역대 미국 대사 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다 그래요. 1년 반도 못했죠. 거의 1년 5개월 하고 끝났네. 근데요, 이 볼턴이 이 유엔에서 어쨌든 활동을 했잖아. 그래서였는지 그런 인연을 맺어서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는 것을 지지를 했었어요. 컬러는 또 맞았나봐. 그래서 이제 그 유엔 대사 활동 이후에 좀 뭐 제아에서 잠깐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제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HR 맥마스터 후임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고요. 근데 그 사실 이때 공화당의 초강경주의자들 네오콘들 중에서 대부분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고 싶지를 않아 했어요. 트럼프 성향하고 좀 달랐나 봐. 근데 볼턴이 트럼프를 지지를 한 거야.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안보보좌관의 라인을 타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트럼프보다도 볼턴이 이 정치 성향이 더 그 까라면 까는 그런 강경한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트럼프하고 좀 의견차가 좀 커서 아마 좀 갈등이 좀 자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뉴욕타임즈가 미국의 언론 중에서 약간 좀 그 진보적인 쪽에 속하거든요. 아, 저는 참고로 뉴욕타임즈를 읽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코리아타임즈랑 코리아 헤럴드는 읽어본 적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들한테 영어 신문 잠깐 빌려서 읽은 적이 있거든. 그 진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은요, 왜냐면 그 일선 학교에는 진짜 각종 언론사들의 신문들이 다 배달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뭐 집에서 신문을 가지고 출근해서 신문을 읽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그 학교로 배달되는 신문들은 뭐 교장이나 교감 아니면 뭐 부장들이 읽는 그런 신문들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보면요, 영어 선생님들은 그 영자 신문들을 그 구독을 하더라고요. 학교의 영어 선생님들은 주로, 왜냐면 학교 영어 선생님들은 약간 그런 쪽 신문도 있나 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읽는 신문들. 어쨌든 저는 지금 구독 안 해요. 저는 지금 영자 신문을 구독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저는 영자 신문을 일일이 다 읽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아마 읽으면 머리 아플 것 같긴 해. 어쨌든 그 뉴욕타임즈가 미국의 언론 중에서 굉장히 이 진보적인 언론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의 측근의 말을 인용해서 실은 적이 있대요. 만약 트럼프가 볼턴에게 정권을 이름했다면 우리는 지금쯤 전쟁 4개쯤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왜 4개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사실 4개의 전쟁이라고 하면요, 4개의 전쟁이라고 하면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진짜 미국이 전 세계에 막 그 파견돼 있는 군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이 정말 각종 전선에서 다 전쟁을 치르는 거야. 아시아 태평양 전선, 그리고 뭐 중동 전선, 아시아 태평양, 뭐 중동, 뭐 유럽, 그리고 뭐 굳이 또 하나 넣자면 뭐 그 남미? 뭐 어쨌든 뭐 각종 그냥 각
각종 분쟁 지역 그냥 이곳저곳 다 파견이 돼 있다 보니까 유엔 평화유지군 그렇다 보니 그냥 세계 각지에서 다 전쟁을 치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이제 최근에 회담을 했다가 결렬됐잖아요. 가장 최근 회담이 하노이였는데 싱가포르 한번 하고 하노이 한번 했죠. 근데 회담이 결렬됐는데 근데 이때 북한이 미사일 두번 쏘고 미일 정상회담이 열려요. 근데 이때 볼턴이 한 말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안전보상 안전보장 이사위원회 있죠. 그걸 위반했다 하고 지적을 했는데 이때 트럼프가 볼턴하고의 이야기가 좀 다른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참모들은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라고 살짝 돌려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일본에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이제 측근들이 그때 이제 백악관 사람들이 일본의 정상회담 때문에 일본에 가 있었는데 일본 천황이 주최했던 궁중 만찬에 볼턴이 빠졌어요. 근데 사실 이때 아마 볼턴은 아마 다른 데 거기서 바로 파견돼서 갔었던 걸로 뭐 전해지긴 했는데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뺀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2019년 9월 10일 아마 미국 시간일 거예요. 9월 10일에 트럼프가 이제 보통 뭐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거나 뭐 누구를 임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트럼프가 본인의 트위터에 있다가 글을 짤막하게 올리거든요. 오피셜로. 근데 볼턴 잘랐고 새 보좌관 영입했다 하고 오피셜을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볼턴이 반박을 해요. 해임당한 것이 아니고 아이, 내가 그만할래요. 라고 했다. 그랬더니 트럼프는 다시, 많은 충돌이 있었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잘랐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오피셜을 통해서 볼턴은 잘린 것이 확실해졌어요. 자, 한겨레신문의 언론인 정의기 씨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볼턴은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보좌관인지를 잊었다. 딱 그거죠.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대사 있죠. 김하늘 씨의 대사.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예. 한겨레 신문. 네.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한겨레 신문 사옥 어딨는지 알죠? 공덕동에 만리동 고갯길 중턱에 있어요. 효창원으로 통하는 또 다른 길에 있지. 자, 그래서 어쨌든 볼턴은 잘렸어요. 잘리고 난 다음, 이제 2020년 3월 17일에 자기 이제 회고록을 쓸 계획이었다고 해요. 회고록의 제목은 상황이 벌어진 방, 백악관 회고록. 이게 한글 번역 제목이고요. 근데 여기 회고록에 썼던 내용 중에서요,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援助하고 이제 지금은 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의 수사를 연계를 하기를 원했다 하고 기술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잘못됐다 라고 발언을 남기면서 지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백악관이 책을 검수를 좀 해줘야 되거든. 왜냐면 백악관 얘기들을 회고록을 쓴 거기 때문에 검수를 해줘야 되잖아. 팩트인지 아닌지. 근데 백악관이 자기들의 팩트를 저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검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거야. 어쨌든 그래서 출판은 늦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볼턴 측에서는요, 원래 올해 6월 23일에 출판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다는 입장으로 백악관이 이 출판에 반대를 해요. 그리고 출판을 못하게끔 6월 16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볼턴을 고소해버려요. 고소미 먹인 거야? 근데 6월 17일 언론사들이 이거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고록 원고를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그 내용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 거의 비슷한 같은 날? 응? 신문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배달되잖아요. 다 뿌린 거야.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볼턴의 정치 성향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자,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있죠. 사담 후세인을 이때 체포하는데 성공했죠. 후세인 이때 체포해가지고 결국은 사형에 처했죠. 그리고 오사마 빈라덴이 2011년에 이제 발각돼서 사살했죠. 자, 그래서 국무부 차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공화당 네오콘들의 지지를 이때 많이 받았어요. 근데 2005년에 UN 대사를 임명될 당시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인사청문회 있죠? 상원의회에서 인준청문회를 하는데 이때 좀 논란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어떻게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민주당 의원들이 볼턴 얘는 UN 대사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필리버스터를 해버린 거야. 그 필리버스터 알죠? 그 국회 그 의회에서 정말 무제한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의원 한 명이 막몇 시간짜리 연설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필리버스터가 총 며칠이 걸릴지를 모르고 그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요. 그 의회 그 회의장 재입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 막 의원들을 막 힘들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그 연단에 서는 의원들 아니면 필리버스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요 구두를 안 신고 운동화를 신는데요. 무릎에 안 좋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바람에 어쨌든 그 무제한 토론의 과정에서 근데 사실 필리버스터라면요 이 무제한 토론 하게 되면 의원들이 진짜 별의별 얘기들을 다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요 그 의원들이 원래 자기들의 본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들만 다 갖고 오고 자기가 어떤 일을 과정을 살아왔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 나름 전문가네? 약간 이런 걸알수 있는 게그 필리버스터의 시간이거든. 그래서 보통 필리버스터 한번 하면 책으로 나와요. 진짜 그 필리버스터 한번 열리면요 진짜 그 의회 의석이 몇백석 되잖아. 거기서 일부 의원들만 그 원고를 준비해서 연설을 해도요, 그 연설들만 모아도 한 권의 책이 돼요. 필리버스터는. 아, 물론, 좀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조금 지루한 책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아마 예전에 그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책이 하나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뭐냐, 박근혜 씨 정부 때 우리나라도 그, 최근에 필리버스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필리버스터 할때그 사실 그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책이 막몇권막 교보문고에 막 전시되고 진열 그 앞에 진열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몇쪽 훑어보다 말았어요. 솔직히 재미는 없더라. 그리고 결국 그 우리나라도 그 필리버스터에 그 계기로 결국 아마 그때가 아마 2016년이었을 거예요. 2016년 겨울에 우리는 도심에 나가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열심히 외쳤던 그 시절이 있었죠.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휴식은 필요하잖아요. 며칠 동안 계속 하는데. 근데 그 휴회 중에 아들 부시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임명을 강행해버려요. 근데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게요, 국무총리 지명을 하면요, 국무총리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때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장관급은 국회 동의 없어도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굳이 인사청문회를 안 해도 돼요. 장관들의 임명 과정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참여정부 시절 때부터 그래도 국민들이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이 좀 어느 이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런 국민들의 알 권리를 늘려주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뿐인데. 근데 문제는 국회에서 이 인사청문회가 되게 악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필요한 인재니까 지명을 했을 텐데, 응? 후보자한테 거의 그냥 그 인신 공격 수준, 약간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반기문 씨도 사무총장 하고 나서 이제 박근혜 씨가 그때 탄핵된 상황이다 보니까 좀그 대권 주자로 약간 나서 볼까 하고 손을 대보려고 했는데 그때쯤부터 언론들이 아주 그냥 세차게 반기문 씨를 까대가지고 결국 반기문 씨는 정계에서 은퇴해버리죠. 정계를 떠나버리지. 어쨌든 그래서 아들 부시가 임명을 강행을 하긴 했는데 말빨이 좀 거칠어가지고 이제 유엔을 기본적으로 불신을 깔고 들어가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여태까지 아마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논란을 남겼던 유엔 대사로 아마 미국의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대사를 한 이후에도요, 그냥 각종 전쟁들에 미국이 참전해야 된다 이런 걸 요구를 한 거야. 뭘 믿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 이 폭격론자 대표 주자였고요.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중국과의 전면전도 나는 불사한다. 이랬던 사람이야. 하긴 뭐 젊은 시절에 소련하고의 전쟁을 불사한다는 정치인의 팬이었던 사람인데 뭐이 사람이 뭐 중국이라고 무서워하겠어? 그리고 이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을 거의 봉쇄하는 수위의 대북 제재안을 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결국 아들 부시가 결국 볼턴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을 봉쇄해야 된다, 약간 이런 주장은 솔직히 선을 좀 넘은 거였거든.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던 건 맞아요. 근데 볼턴은 좀 선을 넘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한 생각. 그래서 유엔 대사에서 잘린 직후의 발언.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예언은 맞아떨어졌어요. 북한 지금도 핵개발 포기 안 하죠.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 뭐 이런 거그 폐기와 관련해서는 쇼케이스로 보여준 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겠냐고.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볼턴이 국가안보 보좌관이 된 것과 관련해서요.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을 앞두고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좀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볼턴하고 좀 의견차가 좀 엄청 심하긴 한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는 한이 정도까지 제재할 생각은 없는데, 볼턴이 워낙에 세게 나간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런 의견도 나왔다 하고, 우리 이럴 수도 있어. 니네 조심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협박용인 거지. 자, 볼턴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북미 관계를 비핵화 등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위한 쇼로 접근해서 실패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낚였다. 후크드. 후크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훅. 낚였다. 그리고 북미 협상은 북한과 미국의 진지한 전략이 부재한 상태로 대한민국의 통일 어젠다에 의해 시행된 대한민국의 창조물이다. 라고 평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볼턴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미사일 기지, 핵 기지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선제 타격을 하면 당장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어쩔 것이냐, 약간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볼턴은, 이 사람은요, 남미권에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악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독재 국가들이죠? 그리고 콜롬비아나 브라질과 군사 동맹을 맺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볼턴과 그 우리나라와의 그 관계를 한번 볼까요? 2004년에 IAEA라고 있었어요. 그때 2004년 후반기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과학자들이 우라늄 농축 실험을 극소수량이긴 한데 실신했어요. 근데 이게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막 원전 막 짓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원전을 줄이자는 정책으로 바꿨지만, 저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원전을 좀 앞세우는 시대였어요. 왜냐면 적은 원료로 많은 양의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발전이 사실 원전이기는 해요. 그건 인정해. 위험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비밀 핵개발 가능성과 관련해서 국제적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볼턴이 미국 국무성 군축 담당 차관이었는데, 이때 볼턴이 이런 말 했어요. 동맹국이라고 비확산 문제에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군사동맹 관계죠. 근데 이때는 노무현 정부가 처신을 잘했어요. 추가 사찰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너무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그 회부되진 않았어요. 그때 이제 참여정부가 처신을 잘한 거야, 이때는.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볼턴과 반기문 씨의 관계. 그래서 이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활동을 할 때요, 당시 이제 반기문 씨는 이때는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씨를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모르겠는데, 유엔 사무총장까지 가는 길에 뭔가 영향을 미친 사람이야. 그리고 사실 볼턴은요, 그 전에 사무총장이었던 이 코피 아난, 뭐 이런 유엔의 주요 인사들하고 별로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반기문 씨 이외에 다른 후보자가 나올 수 있긴 한데, 만일 나오게 되면 나는 놀랄 것이다 라고 발언한 적 있고요. 그래서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을 할 때, 그 볼턴, 오, 반갑다, 이제 전임 고위 관료들 다 사표 써야 된다, 약간 이런 의견을 냈던 적이 있어요. 자, 2018년 이제 북미 정상회담하고요, 이제 그런 거와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볼턴은요, 이라크하고 회담할 때처럼 그 북한하고 미국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스위스가 중립국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리비아가 아프리카의 리비아가 지금 이제 비핵화의 조건으로 그 시장 경제화하고 경제 그 시장 경제화로 바꾸는 거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비핵화를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이거를 북한이 거부를 해요. 김정은이 이걸 거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비핵화는요. 그래서 북한의 핵시설 해체 과정을 전부 다 미국이 전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군부 강경파들이 좀 이거를 적극 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핵시설을 미국이 전담해서 해체를 한 다음에 거기서 해체된 미사일들을 테네시주 어크리지 연구소에다가 그 옮겨놓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던 나경원 씨는 볼턴의 보좌관에게 자유한국당 입장이 담긴 서한을 전달한 적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죠. 자유한국당 뭐 당 컬러가 원래 이쪽이었으니까. 아, 저는 참고로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그래서 원래는 볼턴이 회담에 불참할 것 같이 보였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등이 배석을 한 자리에 3대2 회담까지 가요. 자, 그리고 회담에 실패하고 관련해서 본인의 회고록에서 이제 내가 관여했다 뭐 이랬던 사실을 인정을 하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영변 외에 핵시설 등에 대한 언급으로 북한의 허를 찌르게 되죠. 자,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그 리용호와 볼턴의 회담이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태영호 의원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귀수돼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신경을 너무 건드렸다는 이유를 들면서 트럼프가 결국 볼턴을 경질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회고록을 공개한 이후 트럼프가 후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볼턴이 리비아의 모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순간 트럼프, 아 망했구나. 그래서 나랑 잘 지내고 있었던 김정은은 그의 미사일처럼 분통을 터뜨렸고 당연한 일이다. 볼턴의 멍청한 말 하나하나가 우리와 북한의 관계를 매우 형편없이 후퇴시켰고 지금까지도 그렇다. 나는 볼턴에게 대체 무슨 생각이었냐고 물어봤고 그는 답변도 없이 그저 사과만 했다. 초반의 일이었는데 그때 그를 해임했어야 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볼턴을 경질한 거는 이거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볼턴은요, 이제 2019년 여름 한일 무역 분쟁에서도 관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일본 총리관저에 가가지고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하고 회담을 하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근데 원래는 그 장관이나 뭐 대통령 그 외교관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게 원래 순서상 맞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씨를 먼저 만나버리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 지금의 이제 미래통합당 출신의 정치인들하고 좀 약간 좀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친한 사람 먼저 만난 거야, 나경원 씨.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그래서 회고록을 폭로를 했어요. 회고록을 폭로를 했는데 이 회고록 폭로와 한일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는 한일 갈등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 대한민국과 일본으로부터 방위 비용을 좀 올려받으려는 그런 계획이었다. 근데 이때 상황 악화를 막고 창의적 방안의 도출을 위해서 볼턴이 1개월 분쟁 중지 협정을 제안을 했었다 라고 본인이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볼턴이 다른 나라와 이제 외교 성향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은 영국과 좀 친한 성향이에요. 친영국, 친대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볼턴이 영국 성향인 이유는 일단 본인의 집안이 영국계예요. 패밀리네임 볼턴이 영국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뭐냐, 영국의 이 브렉시트 그 EU 탈퇴를 지지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고 대만하고는 친하고 중국하고는 적돌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태생적으로 신용할 수 없으며 대만의 중국 국민당과 민주진보당 등이 강해져야 한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6월 6일 미국의 국방부가 이제 대만을 국민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볼턴이 약간 이거는 주장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로 분류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그 정상적인 정부가 세워지는 국가로 분류했다는 거죠. 자,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생각. 그래서 볼턴 이 사람은요, 그 2019년 당시에 미국이 군사 개입이 가능하다 이런 점 언급을 했었고, 근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투표하고 미주회의 투표에서는 진 거야. 그래서 당시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었던 후안 과이도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걸 지원을 했는데 결국 쿠데타는 실패했어요. 자, 이란. 근데 원래 이란하고 핵 협상을 좀 체결을 했었어요. 미국이. 근데 이 볼턴은 이란을 좀 싫어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핵 협상과 관련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협상을 그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볼턴이 이제 대외 정책과 관련한 그 외교와 관련해서 이제 개입을 했던 사항들은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때문에 된일 하나도 없어. 가! 가란 말이야! 해가지고 잘렸어요. 네. 잘렸어요. 자. 그래서 볼턴. 경질되기 전에 백악관 부서팀을 하나 찢어놓고 나갔대요, 완전히. 근데 그 찢어놓은 팀이 뭐냐면 백악관에 팬데믹 대응팀을 찢어놓고 나간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이 신속하지 못하거든. 해체는 맞는데 업무를 재배치한 거기는 해요. 그리고 볼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내에도 있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24일이었어요. 내 생일이네, 재수없게. 대한민국에 왔을 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그 이라는 단체가 볼턴이 우리나라 방문한 거에 대해서 항의 집회를 연 적이 있어요. 근데 볼턴은요, 자신한테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양키 고홈을 외치는 그 사람들한테 안녕? 응? 나 왔어? 반가워. 손 흔든 적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볼턴과 관련된 그 기본적인 프로필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서 잠깐 그 녹화를 여기서 나눌게요. 녹화 나누고 이부 볼턴의 회고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